아, 지금 윤태인 씨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딜레이 되면 되겠어요, 이거? 윤태인 씨 깜짝 쇼해요, 지금. 깜짝 등장. 소사이트 게임에서도 윤태인 씨 힘들었는데 말이야. 떨어지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언젠가 떨어질 거 기왕이면 일찍 떨어지고 다른 프로그램 나가는 게 나은. 지금 화제인가요? 거기? 소사이어티 게임? 1회 방송을 해가지고, 네. 화제는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두뇌 게임 하는 그런 사회성을 보는, 사회성이 아니라 이제 소사이어티 게임, 그런 류는 네. 결국은, 어서오세요. 제 욕하고 있는 거죠? 네, 칭찬. 아니, 얘기가 나와서, 예. 빨리 떨어지는 게 낫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잘하셨다고. 아니, 맞아요. 네. 들어가실래요? 네. 밖에 심심하면? 저 들어와서 구경해도 돼요? 아, 또. 꽃병풍. 오우야, 네. 김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 밥 드셨어요? 아니요. 그럼 저희 김밥 떼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나 혼자만 먹고 아, 저희 일단 여기 다 먹어. 녹여 먹으면 돼. 그거 먹느라 늦게 켰어요. 소리 안 일단 지금. 저 여기 있으세요? 고자씨. 아, 맨날 제 욕하거든요. 내가 늦었다고. 우리 윤울보께서 김밥을 시식할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셨어요, 캐디? 뭐라고 하고 뛰어갔어요, 아까 나갈 때? 어머,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이러면서. 엄청 급하게 막. 이게 소사이어티 게임이지. 잠깐 앉으세요, 어디 가세요? 아니, 여기 앉으세요. 아니, 어디 가세요? 아니, 앉아요. 아니, 나온다, 나오네. 나와요, 저. 여기 있을게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선을 좀 조심하시고. 됐어요? 이제? 다리 안 들어도 돼요? 네, 됐어요. 앉아요. 와, 투샷에 진짜. 맞다. 뭐야, 뭐? 뭐 하시는 겁니까? 뭐야, 뭐? 사실 이어서 녹음해야 되는데. 네, 태진 저기서 구경해도 되죠? 무슨? 사실 그러면 김... 저는 말이 거의 없는 침착하고 소심한 스타일인데 벌써 걱정입니다. 점수 따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림은 장인어른과 팔짱 끼고 걸어가는 저의 모습 그려주세요. 어우, 무슨 남자끼리 팔짱... 장인어른이 일단 싫어하시겠는데요. 이말년 씨는 결혼하시기 전에 네. 네. 이 장인 장모님에게 네. 어떻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셨나요? 딱히 안 했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자체가 선물이에요. 네? 저 자체가 선물이죠. 결혼할 때. 아들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속으로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결혼을. 잠깐 윤태진 씨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미리 좀 와가지고 윤태진 씨한테 방청객 찬스를 좀 드릴게요. 자, 이런 남자 어떨 것 같으신지 장인 장모 신경 안 쓰는 예비 신랑 어떨 것 같으신지 우리 윤태진 씨가 제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엄마는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엄마는? 네. 이말년 씨를? 네. 왜? 부침성 좋고. 부침성 없잖아요. 아니, 어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른들. 아, 맞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없는 사위. 네. 그러니까 막 부담스러워하는 거 싫어하세요, 어른들은. 예의가 없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른을 우습게 보는 스타일. 알겠습니다. 자, 이상 광탈을 했던 윤태진 씨였습니다. 자, 사위감 광탈, 우리 윤태진 씨 광탈. 자, 장인어른은 어떠실까요, 근데? 남자끼리. 죄악? 약간 싫어할 것 같은데. 야, 그냥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러면 되는데 우리 아빠 싫어하더라고. 이 정도면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본인이 싫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싫다는 거예요. 지금 김밥이 없었으면 이 안에 들어왔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최악 윤태진 씨와 왜 그렇게 정리하세요? 네요? 장모님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노래 들었나요? 까먹었.